No! No! 아, 정말. 와, 누구야? 와!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그 유튜브 생방송을 그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그 뭐랄까, 오늘 장례식장을 들어갈 거거든요. 장례식장 들어갈 건데, 예전에 우리가 이게 생방송을 왔을 때 지하 장례식장이 수신이 안 돼가지고 방송이 엄청나게 버퍼가 심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여기를 그냥 영상 찍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가봅시다. 오늘 잠깐만, 2019년 5월 9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떠마시대. 자, 가자. 으아! 지려 분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여기는 폐병원이에요. 폐병원. 자, 폐병원이고, 저쪽으로 들어가면 장례식장. 우린 폐병원 별로 관심 없다. 장례식장으로 들어간다, 바로. 자, 가자. 와, 지려 본다. 와. 장례식장. 어이? 잠깐만. 에? 왜냐고? 여기가 물이 엄청 차있던 곳인데, 물이 하나도 없네? 내가 예전에 여기 물 여기 꽉 차있던데, 내가 그때, 그냥 들어갔었잖아. 장화도 없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신, 그 유튜브에 있거든요, 영상. 오늘 디테일하게 둘러볼 수 있겠다. 그때는 디테일하게 둘러볼 수가 없었거든. 왜냐, 생방송 때, 수신이 잘 안 돼가지고. 그때, 여기서 레전드가 한번 나왔지. 초레전드. 와! DSM가 봤더만 이거 뭐야? 이거야 지금. 이야. 지금 다 떨어지고 장례 식장. 외부는 이렇게 생겼어 지금. 외부는. 와, 나 분위기 싸다, 야. 싸해. 우와, 진짜 뭐 튀어나올 것 같다. 어? 뭔 소리야? 여기 뭐야, 여기 물 다 차 있고 뭐 막 이렇게 막 그 장례식장 때 쓰는 막 이래 수위 같은 것도 있고 있었는데 싹 어디 갔네. 다시 뭐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런가?
분위기 진짜 지려운다, 야. 못 튀어나올 것 같아. 왜? 와, 개소름. 와, 뭐야. 뭔 소리야? 누구야? 뭔 소리였어, 진짜. 고양이 같지? 방금 흉가 다닐 때 이런 소리 많이 듣긴 하거든. 갑자기 쭉쭉쭉 하려 하는 것이. 뭐야, 주위에 뭐 있다. 주위에 뭐 있다. 뭐야. 주위에 뭐 있다. 귀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빛을 좀 낮추자. 어? 잠깐만, 이쪽이... 와, 저거 뭐야? 와, 누구야? 와, 저거 뭐야? 와, 저거 뭐야? 와! 와, 뭐야? 뭐야? 누구야? 와, 잠시, 잠깐만. 뭐 없나? 될까? 누구야? 누구야? 뭐야? 분명히 뭐 있었는데, 이게? 내가 잘못 본 거 아닌데? 도대체 뭐야? 내가 잘못 봤나? 이거를 내가 지금 잘못 봤나? 움직였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움직였다는 것도 자체도,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움직였다 하는 것도 웃겨. 지금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분 상태지. 만약 이게 움직인 것 자체도 이것도 레전드요.
귀신 기운 계속 있다. 귀신 기운이 계속 있어. 귀신 기운 계속 있어. 여기까지 들어본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안치실도 있을 거 아니야. 안치실. 안치실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보관하는 그런 곳이잖아. 우리 유튜브에 예전에 그런 안치실에서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지. 방금 발자국 소리 들은 사람. 발자국 소리 들은 사람. 뭔가 이 기능이 있다. 뭔가 이 기능이 있어, 지금. 당비셔. 어, 뭐야? 오씨. 너! 진짜 사람이야? 귀신이야? 너 귀신이 너무나 한이 있어서 얘기를 못 떠나고 있냐? 어? 왜 얘기를 못 떠나고 있어? 뭐야, 갑자기 기운이 완전 잠잠해 본디? 아까는 간 거요? 뭐야, 갑자기 기운이 엄청 잠잠해. 소리. 우선 안치실 한번 찾아봅시다. 안치실. 안치실은 아까 내가 말했던 거 기억하지라. 시체를 보관하는 거. 와, 이걸로 시체를 씻는 거요. 자, 사람이 고인이 되면은 교통사고 나고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걸로 깨끗하게 씻기거든. 근데 이걸 매달아놔서
여기서 유가족들이 보는 거고. 뭐야, 아까 전에 그렇게 못 날리더니. 거기서 못 와요. 거기서 못 와요. 아까 지금 그 검정 형체 귀신이었는갑다. 지금 보이요? 빼꼼히 나와고 지금 보고 또 들어간다. 거기서 묻어요. 예? 들어가도 되겠어. 들어가요잉. 들어가요잉. 봐봐, 앞에 있잖아. 들어가요잉. 뭐야, 나 바로 내 뒤에 있었는데 나 몰랐었어. 거기서 못 와요. 가도 되겠어. 가도 되겠어. 가요이. 들은 사람 방금 말 소리 오지 마라는 소리 아니 이 말 들은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말하거라. 또 얘기한다. 혼자 있고 싶다. 나이는 왜 물어보냐는 말도 해. 죽은 지는 얼마나 됐어? 7년이라. 그럼, 7년 동안 여기 계속 있었어. 소리가 작소, 더 크게. 뭐라고라?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혼자 있어. 내가 아까쯤에 저 입구 쪽에서 뭐 하나를 본 것이 있는데 혹시 본인이요? 아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짓말이다. 이거 기운이 같아. 저기 입구 쪽에서 났던 그 기운하고 지금 여기서 뿜어져 나온 기운하고 같아. 지금 야는 나를 겁줘서 여기서 나가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 말고 더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죽었어? 어떻게 하다 죽었어? 뭐라?
청소하고. 금방 나갈 텐께 교통사고 어떻게 났는가 그거 하나만 얘기해 주셔.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 들어주겠소. 예. 물에 빠졌다고 하는데. 물. 차가 물에 전복됐는가 봐요. 알았어. 내가 해줄 것은 하나는 없지만 나한테 큰 뭐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자기의 있는 존재만 알리고 나한테 크게는 뭐 크나큰 뭐 이렇게 위협을 주고 그러지는 않아. 오, 뭐야?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 그래? 나가야 된 것 같아. 더 성나기 전에 혼자 있고 싶다 했거든. 알았어, 나 갈게. 갈라니까. 아, 와, 잠깐만, 갑시다. 와, 뭐야, 이거. 장아. 자, 나갑시다. 그래도 뭔 사연은 하나 들었네.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